그렐의 상태에 대해 듣더니 녀석도 뭔가 깨달은 게 있는 모양인지 오겠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렐이 잘못되면 반녀 심파는 가망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게 되면 반녀 심파에 넘어온 그리고리는 박적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걸 테고 말이야. 녀석의 마인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살기 위해서 이리부터 저리 붙었다는 모습이라니. 알코리아의 드래곤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인간이어서 모르겠지만 상급 차일드라는 존재는 나 같은 하급 차일드는 그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과 존재감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라고. 마모는 내 직속 상관이었기에 그녀의 영역을 잘 알고 있어서 너희를 안내할 수 있었지만 하이렌델의 영역은 얘기가 달라. 나에게는 지뢰밭 그 자체이자 사자의 이방과 마찬가지라고. 이건 정말 자살행위야. 빌어먹을. 이러다 다 죽어도 난 몰라. 난 기회가 되면 나 혼자라도 도망갈 거야.
그런 표정 지을 것 없어. 꼬맹이는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한 거잖아. 앞으로 더 도움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 너에게는 누나만 있는 게 아니야. 널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고. 저 벌레를 비롯해서 반 여심파 나부랭이들과 이 몸까지 다 너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야. 넌 이제 누나가 전부인 어린애가 아니라고. 강한 힘을 지닌 만큼 책임감이란 걸 가지란 말이야. 도움이 되고 싶어. 무슨 일인가? 사내와 반여심파의 그 물러터진 사고방식은 내가 언제까지 믿어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자네도 현재 메르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겠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니? 내가 카이론 섬의 지원을 약조하며 부탁했던 그렐에 대한 일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급 찰제 영토인 카이론 섬에 그를 데리고 드나든 것 같더군.
하지만 그건 어찌되었든 나와 약속한 것과는 다르지 않나. 약속을 어긴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제국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네들을 도와줄 의향이 없다. 지금부터 카이론 섬을 향하던 배부터에서 모든 지원을 일절 끊도록 하겠네. 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다. 그 신뢰와 믿음은 서로 간의 약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쌓이는 것이지. 난 약조를 어긴 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다. 괜히 활기가 넘치는군요.
피가 넘치는군요. 지금까지 녀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봤을 때 녀석은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 우리 중 누군가가 돌아가야 그 뒤를 밟아 움직일 수 있을 테지. 그런 거로 녀석의 태로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나오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